소렌토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뭐냐? 예, 소렌토가 지금 사전 예약 판매를 받아서 하루에 18,000대가 계약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랜저보다도 판매량이 높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얻었거든요. 물론 SUV의 지금 인기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데 또 그만큼 초대박이 났는데 초대박 사건이 하나 더 났습니다. 뭐냐? 그 사전 예약이 중단이 됐습니다. 아니 차가 출시도 되기 전에 사전 예약해놓으면 메이크업 전에 너무 좋죠. 왜? 팔렸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너무나 부담 없이 차를 출시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고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 기아자동차가 그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해액을 보면서까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때문인데요. 판매량이 18,000대 정도가 된다고 나오면 그 차량에서 한 60% 정도가 지금 하이브리드가 계약이 됐대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기가 워낙 높죠. 왜냐하면 SUV가 기존에는 항상 2000cc 정도 차량이었고 소렌토 정도 크기라면 그러다 보면 세금이 아무래도 1600cc보다 높고 그런데 디젤 엔진이고 또 연비는 높지만 소음 진동이나 이런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죠.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니까 소음 진동 없고 연비 좋고 거기에 1.6 엔진이 들어가면 새 혜택까지 받습니다. 거기에 플러그 하이브리드가 돼서 친환경차로 인증을 받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등취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차를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 때도 좋고 탈 때도 좋고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된 거고 기아자동차에서도 이렇게 만들면은 판매가 잘 되겠다 해서 나름 준비를 잘해서 내놨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어떤 문제냐면 하이브리드 모델로 해서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은 겁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됐냐? 이제 기준에 보면은 1600cc 미만의 차량은 연비가 15.8이 나와야 돼요. 근데 소렌토는 측정을 해봤더니 15.3이 나왔습니다. 0.5가 모자라요. 근데 당연히 서류상 이 수치는 우리가 봤을 때는 0.5 가지고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기준이 되는 수치죠.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네,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차량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예요. 근데 기아자동차는 이만큼 싸게 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큰일 나게 된 거죠. 말 그대로 그 모든 걸 기아자동차가 지금 떠안게 생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중단을 우선 사전 판매 중단을 하고 지금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만약에 친환경차로 인증을 못 받으면 대당 가격이 한 140만원 정도 인상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죠. 과연 기아자동차가 그걸 다 손해보면서 판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됐으니 더 내고 사세요 이렇게 할 것이냐. 지금 기아자동차가 엄청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세팅을 바꾸든지 엔진을 조금 변경해서 좀 바꿔서 어떻게 안 돼?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또 재인증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지금 정확하게는 1600cc가 안 되고 1598cc인가 몇 cc 돼요. 그러면은 엔진을 조금 이렇게 변경해서 1600cc 이상으로 넘기면 되지 않나. 왜? 그리고 1600cc 넘어가면 또 연비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14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4가 좀 넘으면 친환경차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엔진을 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아마 국산차 최초일 것 같은데 사전 계약이 지금 그래서 중단된 상태고 지금 소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큰 지금 아마 걱정거리를 하고 있을 기아자동차가 지금 두 모두가 지금 걱정에 빠져 있고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기아자동차에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또 앞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떻게 다시 재판매가 될지 이런 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면 그런 이유로 소렌토가 친환경차로 인증을 지금 못 받아서 사상 초유의 사전 예약 판매가 중단됐다. 예, 이렇게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든지 어떤 또 소식이 있으면
또 저희가 또 카리브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